네. 방에 있는 잡동사니 다 가져왔어. 다른 안으로 일부분 정리 좀 할까요? 우선은 이 큰 액자, 까만 액자에 넣을 거. 멋있죠? 이건 좀 치우고. 아유, 난리 났네, 그냥. 치우고. 아우, 치우고, 치우고. 우선은 종이. 이 큰 아이에는 얘가 이리 집어넣을까요? 그게 딱 맞고 귀엽잖아요? 신우님 피규어만큼 귀여운 게 별로 없어, 내 방에. 넣어줄게요. 크기가 워낙 커서 금방 들어왔어요. 이 공중에 떠서 너무 귀엽죠? 결제컷으로 남겨놔야지. 마밤. 이렇게. 장식원님 아무것도 안 쓰던 예쁜 귀여운 꽃길이 스팡스피크 스프링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레진 되게 예뻐요. 왔다갔다 사쿠라 써있고 보라색 색깔이 이렇거든요. 진짜 예쁜데 안 쓰고 있는 거라. 이거 중복 키링이라 여기다 꽂아줄게요. 세율세랑 해서 노바키드 열쇠 한 요 큰 걸로 걸어줬는데 키링이 열쇠보다 더 커. 잃어버릴 일은 없겠다. 확실히 당구랑 안 당구랑 많이 다르죠? 펌펌프리는 제가 요번에 소품을 하나 시킨 게 있는데 사쿠라의 벚꽃 키링하고 얘 열쇠만 두고 얘 딴 걸로 다른 걸로 쓸 생각이 있어서 얘는 보류 중이에요. 그리고 이 베개 커버는 예전에 산 건데 가방에 넣어줄게. 가방에 넣으라 했더니 크기가 너무 크네. 그냥 나중에 장식으로 쓸게요. 전에 쓰던 얼마 전에 산 침대, 인형 침대, 베개 넣어주고 인형도 넣어주고요. 방에서 데려온 이 요비치도 여기 꼬랑지 날아갔어. 너무 아까워.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 비싼 건데 중고로 산 것도 아니고 새 걸로 샀던 건데 너무 아까워요. 메이드복 귀엽죠? 잘 어울리죠? 이 아이도 넣어줄 거고 방에서 갖고 왔어. 처박혀 있던 거. 그리고 옷이랑 세트로에서 붙이는 요 아이도 있어요. 얘는 몸집이 누가 봐도 랜도 바디, 아 오비치 바디가 아니죠? 큰 바디에다가 귀엽게 나를 맞춰놓은 아이인데 요 아이도 같이 세트. 짜잔. 귀여워. 무대 세트장에는 여기 찢어져 있죠? 요 아이도 붙여줄 거고요. 순접으로 보시면 좀 티가 나긴 할 건데 그 뒤에 있는 이 무대도 사실 빼도 될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 꾹을 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이고 이거 좀 뒤져보시면 닦아야 돼. 그리고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 진짜 쓸데없는 거 같아서 뺐어요. 무대가 좀 장엄해 보이긴 하는데 쓸데없이 자리 잡기를 많이 해가지고 빼고 얘만 남겨놨거든요. 얘 사진도 바꿀 수 있는데 뒤에 귀찮아서 안 한다고. 내가 독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거 좀 다 꾸며주고 버리고 버리고. 이거 레진으로 제가 만든 건데 얘도 여기가 부러져갖고 새로 달아야 되거든요. 이 위에 레진 주고 때 만든 거라 뒤에가 너무 화려해. 스팽글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여기서 이게 이쪽이거든요. 근데 잘려갖고 뺐어. 붙여줄라. 아 여긴가 보다. 여기 붙여줘. 순적으로 이쁘죠?
열쇠는 쓸데없이 안 잠기는 것 같아서 쓸모없어가지고 장식으로 걸어놨고, 얘는 인형이 달아줄 건데, 이 인형은 어디 인형이 달아줄 거냐. 바로 이 유니콘 인형이 달아주는 용도이죠. 머리카락이 안 달려서 굳이 뿔에 달았어. 왕리본. 그리고 얘도 원래 자리 앉혀줍시다. 이렇게 뿅. 붙은 것 같아서 고정시켜줄게. 저는 찜이 좋지만 모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요 아이 남았고, 물 뒷물이 빠져서. 근데 걱정 인형 없던 거 생겨서 없던 거 생긴 게 아니라 찾았어. 잃어버렸던 거. 이거 어디다 두냐? 걱정 인형이 됐다 둬야겠다. 껴놔. 대충 껴놔. 몰라. 원래 가방에 달고 다니던 건데. 이렇게 두겠다. 자기 전에 해주면 좋지. 이거 머리 부분 잃어버렸어. 어디나 찾아봐야 돼. 그래야지 찾을 수 있어. 너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 흠집 좀 났던 거. 옛날 건데 흠집 되게 많이 났거든요. 이거 찾아가지고. 세트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 빼고. 여기 밑에 아크릴 밤 모았는데다가 넣어주고. 콜라랑 막 들어. 안 보이는데 다 넣어주고. 종이. 마이 멜로디. 아크릴. 마이 멜로디. 크로미. 이렇게 넣어주고. 힘들다. 그것도 아닌 건데, 그냥 청소했더니. 이거. 쓰레기 치워주고. 머리 받침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웬만한 거 다 치웠고. 힘들었다. 잡던 거는 키링 가방에 넣어두고, 챔피언으로 쓰레기 버리고, 탐루도 삐카징 예전에 있던 건데 가방에 넣어놔야겠다. 일단은 대충은 끝. 여기 그림도 이거 곰팡이 폈어요.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워가지고 가위로 잘랐는데 나중에 쓰려고요. 안녕. 버렸어 그냥. 이거는 엄마 거. 이거 망가졌네. 머리가 없어졌어.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겁나 오랜만에 해보는 다리 마사지기. 작동. 왜 하다 말아.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그런가? 좋다. 조인나가 작동해랑 다리 아프니까 작동해. 조인다. 점점 조인다. 뭔가 야이고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뚱뚱해서 괜찮아. 회복제가 뚱뚱하잖아. 좀 더 세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좀 다리가 망가지네요. 어우 좋아. 어, 시원해. 좀 비싼데 기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 아우 아줌마가 된 기분이에요. 시원하다는데. 아 너무 좋아. 마사지 너무 좋아요. 이거 자야지 이거. 인형머리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 거야 정말. 착했어 정말. 몰랐는데 반전. 얼마 전에 알았어. 3, 4일 전에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귀찮아서 안 찍다 지금 찍는 건데. 이거 머리에다가 하는 거였어. 꼬리에다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스티커까지 옮겨줘갖고. 그래페 귀엽죠? 완전 깜찍해. 깜찍 말라 그래페. 이것도 이렇게 두고 안 이러고 이렇게 막아줘. 꼬리는 머리띠처럼 돼 있어서 딴 걸로 해갖고 얘는 키우기 귀엽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